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현대차와 기아의 지난달 유럽 판매 실적이 작년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점유율은 상승하면서 처음으로 10%대를 기록했습니다. 16일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 집계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는 8월 유럽에서 작년 동월 대비 0.2% 감소한 7만 3,060대를 판매했습니다. 현대차는 3만 8,143대로 작년보다 2.2% 늘어난 반면 기아는 3만 4,917대로 2.8% 감소했습니다. 이는 전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여름 휴가 기간까지 겹치면서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. 지난달 유럽 전체 시장 규모는 72만 4,710대로 작년 동월 대비 18.1% 감소했습니다. 시장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서도 현대차와 기아의 점유율은 작년보다 1.8%포인트 상승한 10.1%를 기록했습니다.